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한껏 더 끌어올리는 시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더 오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82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시장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장 이야기는 별별 이슈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연준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가이던스 제시할까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제 내일 새벽 3시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 대부분 0.75%포인트 정도,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뭐 저 역시도 0.75% 정도의 인상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CPI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무리한 울트라 스텝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023년까지의 금리 인상 목표 수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꼭 무리하게 1%를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표 수치의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좀 위축되고 약간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기본적인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전달을 벌써 예고한 부분이죠. 전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다음 달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수준의 발표를 진행하면서 시장 충격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 발표 부분이 나오면 증시가 휘청거린다거나 굉장히 좀 혼란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내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정적인 이제 금리 발표 타이밍 이후로는 주가의 방향성이 상방 쪽으로 중심축을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FOMC가 매달 열리는 게 아니고 연 기준별로 열리는 달과 안 열리는 달이 있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을 넘기고 9월에 추가 회의가 있는 시점에서 9월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결정하겠다 하기에는 8월에 나타날 미국의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 뭐 신규 CPI 지표라든지 아니면 PPI 지표라든지 다양한 또 경기에 영향을 주고 또 연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금리 정책이 실경기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 덜 반영돼서 좀 더 강수를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나서도 금리에 추가 결정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9월에 대한 어떤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7월에 어떤 회의 결과에서 그 부분을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특별한 그런 미국의 큰 금리 이벤트는 이제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마 시장이 부담감을 좀 덜해주면서 반등 추세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번 달에 사실 발표된 CPI 수치 9.1이라는 수치 자체가 충격적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흐름조차도 그날 단기 조정 이후에 방어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 모습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어떤 변수 조건, CPI가 8월에 뭐 나와가지고 어떤 변수 조건이 나온다고 해도 시장 영향도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장세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지나고 나면은 좀 7월보다는 더 긍정적인 8월 장세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이 지나고 나면 연준이 금리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시장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내일 새벽 발표되는 결과를 본 다음에 8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별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더 많은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샵826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금리 순차적 방향성을 예측하라. 네, 미국 금리 앞으로의 방향성을 순차적으로 예측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미국 금리가 일단은 올해까지는 쭉 오르다가 내년 중순부터는 또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강의 주제가 계속 지금 이제 미국 지표라든지 정책 결정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희한하게 뭐 제가 방송을 하는 이제 날과 연동될 때 미국의 중요 지표들이 자꾸 발표가 돼서 본의 아니게 이제 강의가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어떤 정책 집행 결정 과정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진행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 자체가 계속 0.25% 금리 부분으로 쭉 2021년 유지를 해오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일반 스텝으로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올해 초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물가 지수가 너무 급등으로 진행되는 사유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흐름들이 나와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3월에서 4월, 5월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중국에 뭐 나타나는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될 수 있다라는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부분들이 같이 불거지는 그런 부담감들이 관련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긴장 관계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물가 지수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 이제 상반기, 예,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현재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의 부분들이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현 제로금리의 구조를 변화시킬 생각이 연준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경기가 확장되고 안정 상승 국면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여파가 사회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기의 완전 안정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은 경기가 후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네. 불과 그게 이제 1년 전 얘기예요.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도 그랬습니다. 상반기 6월에도 그런 얘기를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하반기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의 제로금리석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었던 흐름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뭐 저번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현재 시점에서 특별하게 무언가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야 금리 전체의 변동성을 줄 필요가 없는 게 맞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각가지 여러 가지 중복 변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또 미국에서도 중간선거라고 하는 올해 하반기에 중요 정치적 이벤트가 있다 보니 민주당 행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공화당과 계속해가지고 협의에 협의를 거치고 하원에서 뭐를 해도 상원에서 자꾸 막히려는 부분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힘든 거지. 네. 바이든 대통령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이 부분의 판세를 뒤집어엎어서 남은 어떤 임기 동안에 미국의 행정부 집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딜을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나토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문제에 국한될 수 있는 부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선두에 나서면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 부분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변수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연준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기로 예정을 했었던 작년 하반기 후반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리 인상은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0.25%가 기본 인상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그래서 이거 뭐 이하로 인상하는 경우는 없어요. 0.25나 0.5, 그다음에 뭐 0.75 이렇게 2호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흐름에서 가장 기본적인 0.25%, 그러니까 2호BP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수치 정도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수치를 올리고 나서 변수 조건이 많아지고 물가의 급등이 너무 가팔라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빅스텝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변수로 사실 상반기에 떠오른 부분들은 미국의 사실 국채 문제가 되겠는데 미국의 국채금리 역전이라든지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워낙 가파라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국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반대로 다운되는 반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는. 왜? 이자를 더 많이 줘야지 이 국채에 대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 흐름 부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국채의 어떤 이자율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미국의 어떤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상당히 부담되어 가고 있다. 즉 나라가 좀 불안정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기본 인상 부분들을 해주려고 했으나 암암리에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금리를 좀 지금 제로금리인데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장 유동성 공급하는 게 금리가 낮을 때 나오는 부양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빨리빨리 빼앗으면은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에 대한 부담 심리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백악관 분석가들의 의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연준에서 회의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빅스텝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방향성을 선회하게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금만 이제 지우고 네. 이거 한꺼번에 안 지워지나 봐요. 네, 열심히 지울게요. 네. 네. 자. 다시 이제 펜을 돌아가서 어느 정도 지웠어요. 꼭 칠판 같네요. 칠판. 예, 뭐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뭐 분필 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는 칠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도맡아서 좀 칠판을 좀 닦긴 했었는데 좀 잘 못 닦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빅스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높아졌죠? 예, 기본적으로 CPI, 예,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일반 개인 같은 경우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시민들은 보통 직장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 받는 월급의 수준은 정해져 있어요. 이 월급이 갑자기 두 배로 인상되거나 네 배로 인상될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오너 봉급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직원 월급은 많이 안 올려준단 말이죠. 정말 성과급이 가끔가다 나온다거나 이럴 때 빼고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이 물가에 원래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생필품 사는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 수치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한계 수치를 넘어가는 그런 CPI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라든지 뉴스를 뭐 자세하게 좀 많이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실제 생필품을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사기 어려운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는 급식소라든지 아니면 초저가의 일정 수량만 파는 특별 이벤트 부분을 진행하는 시설 부분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의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의 체감 강도는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빅스텝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면 원가가 떨어지니까 상품 가격을 다운시켜주고 상품 가격을 다운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적인 부담과 물건 가격이 낮아지니 CPI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빨리 유도해 보려는 그런 흐름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7월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될 거라는 걸 좀 전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CPI 수치가 8.6에서 9.1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거론이 나오고 그런 금리 인상을 하기에 충분히 좀 납득사유가 되는 그런 CPI가 이제 나온 부분이 되지만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경기 후퇴 사이클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진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0.75%에 대한 추가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우개 누르고 이걸 또 다 지워야 되나요? 자, 여기 안 지우고 넘기면은 혹시 되는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기면 없어지네요. 괜히 지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처음에서 그래요. 죄송해요. 자, 다음에는 2022년 그러면은 미국에서 색깔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FMCA의 상하반기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색으로 바뀌었네요.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펜으로 해가지고. 자, 우선 회의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년에 12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1월, 3월, 5월, 6월 이렇게 네 차례의 상반기 회의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네 차례에서 총 8차례 정도 금리 결정 부분들을 미국은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새벽에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7월 FOMC 회의 부분에서의 이제 금리 결정이고 27일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부분에 대한 금리 결정을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결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은 9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월이라는 기간하고 10월이라는 이 두 개 기간에는 실제 금리 집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전체 기간 중에 또 두 달 정도는 우리가 금리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에 결정되는 과정의 숫자가 적다고도 볼 수 없지만 많다고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2023년까지 집행하려고 하는 금리의 어떤 인상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치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근데 이번 7월에 금리 부분들을 0.75% 수준으로 해주게 되면 금리가 벌써 2.5%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수준에서 0.75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목적으로 하는 3%대 중반금리 정도 구간까지 금리의 수치가 한 1% 정도 수준밖에 사실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남은 9월하고 11월하고 12월에 어떤 금리를 올려주겠느냐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더 긍정적인데 한두 번 남았다고 하면 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세 번의 추가적인 금리 결정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감은 낮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수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현재 금리가 1.7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6월 그리고 22년 7월, 22년 9월, 그다음에 22년 11월, 22년 12월 이렇게 있겠죠. 1.75에서 일단 7월 같은 경우에는 또 0.75가 올라가니까 합산을 해보면은 2.5 정도가 나오는 거죠. 2.5%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미국이 지금 2023년까지 금리의 목표치를 맥시멈 3.8%로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5%에서 지금 내년도까지니까 남은 금리 수치가 얼마죠? 1.3%의 인상 가능 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3.8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1.3% 이상의 금리는 내년까지 해도 더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전에 뭐 앵커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다시 낮추는 정책을 고민 중인 거라는 부분들을 뭐 미국 분석가들이나 월가 경제 분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하반기 금리를 낮춘다고 했을 때 상반기까지의 금리 인상이 1.3%예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 있죠. 그럼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회의일정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1.3%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서 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세요. 이번 연도 말까지 사실 0.6%에 대한 금리 인상이나 0.7% 정도 수준에 대한 금리 인상밖에 사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왕에 올해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 일단 땡겨서 빨리 원자재의 어떤 거품을 없애고
시장의 거품을 좀 제거하자라고 한다면 올해 기본적으로 3%대 중반 금리까지의 시도를 해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금리 정도를 살짝 한두 차례 인상하다가 다시 금리를 상반기 후반부터 다운시키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네. 잠시만요. 네, 1.5% 정도의 금리 인상 부분들을 한다고 한다면 남은 세 번의 금리 부분의 맥시멈 금리가 나와도 픽스텝 0.5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 0.75로 2.5가 되니까. 그러면 3.5% 금리가 연말까지 맞춰지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까지의 금리 목표치를 3.8%라고 한 이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내년도까지는 일단 금리가 좀 더 올라가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5%까지 오래 올려버리면 내년에 올릴 프로수가 0.3%가 안 돼. 그러면 금리를 한 번밖에 못 올리고 바로 낮춰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갔을 때 시장 경기가 안정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보장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무리하게 올해 금리 부분들을 3.5%까지 올리기보다는 약 3%에서 3.5% 사이를 맞춰놓은 뒤에 내년도에는 기본 스텝인 0.25에 대한 인상을 한 두 번 정도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가장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때 갑자기 0.25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시키는 금리는 빅스텝인 0.5% 인상으로 아마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과 12월 인상에는 빅스텝이 아닌 0.25%씩 인상하는 일반 스텝 인상으로 금리를 점차 높이는 흐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해 당장 이제 내일 이후 결정되는 금리 외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측 금리의 수준은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 금리 부분에서 약 최대 3.5% 수준의 어떤 금리 부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3.5%까지 올리려고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남은 기간의 스텝이 빅 스텝이 아닌 일반 스텝으로 세 번을 끊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3.5%가 아닌 기본적으로 3.25%로 끊어내면서 상반기에 3.8%를 맞추기 위해서 0.25%의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 또 걸쳐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금리의 인상 폭 부분에 대한 제한 수치를 만약에 3.8%가 아니라 뭐 5%다 아니면 10%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남은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금리의 강도의 수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이언트 스텝인 울트라 스텝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금리의 맥시멈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수준에 도달을 하면 좀 지켜보다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금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장에 두 달 동안 올린 금리가 보시면 0.75 해가지고 1.5%인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수치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수치가 1.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거의 하반기에는 사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의 제한선을 두고 그 정도 수준 이상의 금리 인상 강도로 가져가기 어렵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율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종가 흐름 부분까지 나온 국내 원화와 미국의 달러와의 어떤 방향성을 갖추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의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왜? 환전해주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금리 역전을 시키지 않고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원인, 저번 주 방송에서 노란톡으로 질문해 주신 분에게 설명해 드릴 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지금 달러가 강세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리 부분들을 올리면서 기본적인 달러의 어떤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달러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달러의 기본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경제학적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금리 구조고 미국 금리가 고금리 구조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의 부담은 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당연히 세지겠죠. 왜? 달러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리 부분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치는 달러 가치 대비 떨어지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미국이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4%다.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로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1년에 4% 이자를 줘.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2%다.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가 2%여서 원화를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2% 이자를 1년에 준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언제든지 달러나 원화로 바꿔서 은행에 돈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은행에 돈을 집어넣겠느냐?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로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윤을 더 챙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안 좋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원화의 이자 메리트가 굉장히 적겠고 달러의 이자 메리트가 높으니까 당연히 달러에서 수익 구조를 가지려는 주체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원달러 환율의 어떤 이런 상승은 더 증폭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 오늘 이 금리와 관련된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수입업체들의 부담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겠고 수출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똑같은 돈을 받고도 더 싸게 느껴서 많은 판매금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체도 원자재를 수입했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죠.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 수출업체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네. 환율이 올라가면 뭐 수출업체는 좋고 수입업체는 나쁘다라는 기본적인 경제이론이 있지만 실경기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왜 금리를 더 강하게 못 올리냐.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고속화해가지고 4%, 5%, 6%를 올린다고 한다면 달러 강세가 계속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원달러 환율이건 뭐 유로 달러건 엔달러건 간에 기본적으로 달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미국 자체 내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환율 구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 미국 업체에서도 안 좋은 현상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기술적인 얘기인데 파생에는 이제 파생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파동을 이루고 있죠. 그럼 수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좀 지울게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여태까지 우리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되는 상승 추세로 한번 급등을 해서 1,600원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죠? 네. 1,600원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부양책에 의해서 해소가 되면서 내려오고 난 뒤에 일반적인 파동 구간대에 들어갔을 때 이 파동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파동이 보이시는데, 파동을 보시면은 상승파의 길이 부분을 집중해 보시면 돼요. 상승파의 길이 부분이 어떻느냐. 근접 10년간의 상승파 평균은 220원에서 250원이에요. 그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하방 세력이 다시 환율을 내리게 되어 있고 또 일정 수준의 하락이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또 220원에서 250원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또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약 220원에서 250원의 상승률이고 여기도 220원에서 250원의 상승률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1,090원이거든요. 1,090원에서 지금 1,313원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지금 223원이 올라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술적인 제한 구간이 꼬리, 꼭지를 기반으로 한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30원 이상의 추가 상승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4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환율 추이도 내려오는 하방 주체가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타점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의 전환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정책이 이제 최고 금리 인상 부분에서 반대로 빅스텝, 일반 스텝으로 낮추는 부분하고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어떤 금리의 결정 과정 부분들은 고속금리가 지속되기 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유가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 지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생필품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50% 이상이 화학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다 보통 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요. 지금 서부 텍사스상 원유가 $95 정도 위치해 있고 브렌트유와 두바이유가 $100를 아직 넘어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면 상반기 초와 그리고 6월에 원자재 최고 피치를 걷고 있는 쌍봉 구간을 놓고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하향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CPI라는 미국의 CPI건 유럽의 CPI건 어떤 나라의 CPI건 유가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경기 정책의 고금리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유가의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의 강도가 크게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곡물이에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 때문에 곡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러시아는 땅덩이가 원래 없어서 에너지 수출도 많은 수출국가지만 우크라이나는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곡물 수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곡물 부분에 많이 파손이 되고 실제는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다, 수출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곡물가 급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이번 상반기에 이제 나왔단 말이죠. 이 빨간 표가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하고 녹색은 무시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2021년과 2020년도의 곡물과 올해 지금 변수 조건으로 발생한 곡물이 3대 곡물이라고 하죠. 밀, 옥수수, 대두라는 이 3대 곡물이 얼마나 비싸졌는지를 비교해보라고 이렇게 표를 해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 후반부로 들어가고 러시아가 하반기에는 종전선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이 다가오고 또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협약을 통해서 일부 수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곡물가가 떡락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즉 이전 수준의 안정화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1년도 동일 기간 수준으로 지금 거의 내려와서 인플레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아까 전에 화학상품이 상당한 어떤 CPI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이거는 식료품에 영향을 주죠. 예,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서방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곡물 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3대 곡물 부분의 가격 다운 현상은 CPI 수치를 자동적으로 낮춰서 물가지수를 낮추는 안정화 현상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금리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올 필요가 없는 현상들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좀 문제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변화라는 게 보이는데 금리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저금리 기조에서 유지가 되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지던 부분이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실업자가 없고 안정고용 구조에 있는 구조에서는 경기가 그만큼 확장을 넘어서 거품 상태에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빅스텝이나 자연스텝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건수들이 많아지면 나라에서는 역시 이 부분들을 지표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고금리 구조의 정책 집행에 제한적인 요소를 둘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오고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지금 이제 금리 부분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성장 거품이 아니라 하락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금리에 대한 결정 과정 이후에 또 나오는 게 미국 GDP 발표가 이번 달 말에 있는 걸 아시죠? 상반기에 보면은 미국이 관련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징후가 보였거든요. 지금 하반기에도 만약에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마이너스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 집행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정책 집행은 하방 쪽을 자꾸 바라보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금리를 많이 올리면 이런 관련된 GDP 수치의 하락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만약에 예전에 2008년과 같은 어떤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게 미국의 고용지표 수치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죠. 미국의 기본 실업률 수치가 3%대 중반으로 내려온 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이 부분의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안정적인 고용지표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또 장기 실업률 추이라고 하는 장기 고용지표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약 실업률이 1%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실업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서 실업자가 늘어나서 고용 수치가 안 좋아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는데 실제 기업에서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직원들의 숫자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되 신규로 계속 뽑는 회사들이 새로 생겨서 고용지표가 안정화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국채 수익률 변화를 보더라도 현재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가 3%대 이하로 떨어지고 난 뒤에도 2.8%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채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현상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28일 주요 경제 일정 부분들을 나타내는 표인데 뭐 연방준비위원회 성명서, 금리 결정, 여기 보면 GDP 발표 나오는 거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보이시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 이런 지표들이 중요 지표들이 이번 주 내일부터 몰려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하반기 미국의 금리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고속 인상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 금리 인상은 7월을 맥시멈으로 해서 최대치를 찍고 9월부터는 빅스텝 그리고 일반 스텝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부분들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후퇴 현상이 크게 나와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하방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 아니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치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인 지표 수치가 많고 시장의 물가 인플레 부담감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 앞으로 진행은 되지만 진행의 폭이 굉장히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금리 인상이 진행되지만 이게 시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구조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운됐던 구조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하반기에 저점에서 강하게 급등이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하게 크게 하방 이탈이 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적극적인 베팅과 함께 멋진 불꽃 계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미국 금리의 방향성을 순차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그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또 앞으로의 투자 자신감을 붙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 황금별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닥 확인과 상방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예.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련주로 가져왔습니다. 비덴트라는 종목인데요. 대부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만 가상화폐라고 하는 투자도 동일 위험 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좀 고메리트의 어떤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투자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가상화폐가 주가랑 다르게 가지 않아요. 기본적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 상품인 비토에 의해서 이 비토가 나스닥을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흐름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따라다니게 되죠. 시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4대 거래소 그중에서 업비트 그리고 빗썸이 1, 2대 거래소인데 2대 거래소의 모회사 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가상화폐가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수수료 수입이 더 짭짤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익성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비덴트의 이익 증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한번 대파동이 나왔었어요. 이런 대파동이 나왔었고 내려오는 하락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반 거래량이 이때 상승기 때 의미 있게 실리고 그 뒤에 하락 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거의 실린 적이 없던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에 대한 어떤 이 거래량에 대한 증가 흐름 부분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초기 반등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늦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 손절과 라인 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잡을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 대비 손절과 라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1,000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목표 주가는 또 너무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너무 높게 잡지는 않아서 현재 주가가 12,750원인데 14,200원 정도 10%가 좀 넘는 정도를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단기간 안에 손절 걱정 없는 수익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비덴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4,200원, 손절가는 11,000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또 무료 방송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걱정이 그렇게 좀 크게는 없어요. 이번 주만 지나면 좀 반등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가벼운 시장에 대한 분석 부분들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오늘 방송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너무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기존 이 방송 안에서 들어왔었던 추천주에 대한 AS를 못 해드렸어요. 그 부분을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또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렸던 특별한 추천주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도 추가적인 특별한 무료 추천주, 무료 방송용으로 또 추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다 못해드렸던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더 많은 알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에 이어지는 9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